엄청난 경량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순정 빅파치비야. 너무 재밌다. 1타이어 쇼바 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순정품은 버리고 네, 이렇게 튜닝하는 것이 모범적인 답안이자 진리이자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규격 외의 인물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저트 이글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은 휠타이어 서스 배기는 기본적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마땅히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배기 튜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간 했던 튜닝을 이 영상에다가 한 대 묶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순정 배기입니다. 그냥 이제 엔드 쪽만 바꾸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안산에 프로스랑 붙어있는 튜니스트에 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서스펜션을 튜닝을 안 해가지고 차고가 살짝 떠 있죠. 자, 휀다 틈 사이에 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네, 지금 차고가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 차를 들어서 자, 엔드 소음기를 이제 탈거를 할 겁니다. 배기를 지금 저쪽 저 매니폴더부터 바꾸는 그러세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요. 순정 배기 엔드를 이제 탈거해 봤는데 정확히 무게를 달아보진 못했지만 무게도 이거 엔드도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자, 소음기 통을 뭐 직관은 아니고요. 뭐 총매는 다 전부 다 이제 살려 있는 방식이고 일단 이제 자연흡기가 배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소리와 출력을 다 잡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할 각오가 일단 돼 있습니다. 배기 팁도 이 차에다가 좀 과한 뭐 옛날 뭐 짭퉁 아크라포빅 팁이나 뭐 티탄 팁이나 레인보우 팁이나 여러 개 뭐 팁 달잖아요. 이런 작은 차에 그런 팁을 다는 게 좀 거추장스럽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팁도 그냥 저 상태로 파이프로 절삭을 해서 끝내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마치 이제 포터 트럭 뒤에 있는 배기 팁처럼요. 이건 제 마음이죠. 개추니까요. 뭐 범퍼를 잘라서 가공해서 가운데로 뽑는다거나 뭐 듀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수평계를 이용해서 네, 팁이 잘 맞는지 확인도 하고요. 가용접을 해가지고 일단 자리를 다 맞춥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완전히 용접을 한 다음에 결속을 시키면은 일단 배기 튜닝이 끝납니다. 아! 그리고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죠. 반드시 배기 튜닝 하신 다음에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배기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차이 나는데요, 소리? 네. 소리가 이게 4기통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스팅어 3.3 트윈 터보 터빈업을 하고 계신 프로스의 아이언맨 선생님입니다. 스팅어 3.3 트윈 터보 작업은 지금 두 번째로 하고 계신데요. 역시 금의 손, 네, 금손을 갖고 계셔가지고 척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꺼내져 나온 게 스팅어 3.3의 순정 터보 차저였고요. 자, 이거는 이제 M5. M5 엔진 오버홀을 하고 계시군요. 엔진실. 오. 깔 겁니다. 이거는 뭐 하시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네. 엔진이 네. 우리가 이제는 이거는 해외에서 공사해 가지고 고품으로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산 거죠. 산 거예요. 이번 틀은 똑같은 M5인데 네. 윗부분이 달라요. 하단. 그럼 뭐 필요한 부속을 여기서 빼내시는 건가요? 저 이제 이런 것들을 네. 파워 펌프나 풀리 워터 펌프, 제네레이터
얘는 옮겨 달아야지. 터빈도 옮겨 달고. 야. 제가 이틀 정도 저 하얀색 스팅어 터빈업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예 결과를 못 찍었어요. 아쉽네요. 예, 유 실장님은 G70을 만지고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자 MX5 배기음을 차 뒤에다가 액션캠을 달아놓고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제 간과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제 배기 튜닝을 하면 반드시 구조변경을 받아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예, 자동차 등록증에다가 이걸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스티커가 하나 나와요. 네. 매연 저감장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지 유독물질을 걸러주는지 소음을 기준치를 넘지 않는지 이곳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허락을 맡아야만 합법적인 튜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변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니까 반드시 우리 데저트 이글 구독자분들은 믿습니다. 배기음 소리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서스펜션 튜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재밌다. 소리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서스펜션으로 가기 전에 휠과 타이어를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제가 촬영했던 동영상이 메모리 카드가 버그 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상이 없습니다. 사진밖에 없습니다. 복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휠은 제가 원래는 뭐 어드반의 RG나 이렇게 좀 조금 이제 T37인데 림이 좀 두꺼운 거를 가려고 했는데 아 역시 돈이 없어가지고 네, NK 제품이 좀 싸가지고 네, 선택을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SVR 설사 포지로 225, 45, 17인데 한 대분 가격이 50만원대라는 게 참 놀랍네요. 한 대분이 하이그립으로 네, 아무튼 설사를 끼우니까 아주 그냥 이제 차가 그냥 네, 죽여줍니다. 네, 와인딩 타봤는데 이건 뭐 그냥 네, S001이 원래 좀 나쁜 타이어는 아닌데 이 접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넓어지다 보니까 근데 아직은 서스가 좀 아쉬운 상태죠. 자, 이제 서스펜션을 튜닝하러 가는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웹사이트가 나와서 뜬금없죠? 제가 그 휠 타이어를 4월 22일인가 23일 날 촬영을 했는데 전부 영상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사진으로 나레이션 더빙하는 방식으로 됐죠. 너무 억울한 거야. 이렇게 끝나면은 너무 내가 의도했던 편집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막 휠 막 고르는 거 영상 막 실물로 다 찍었는데 이게 다 날아가니까 열받아서 그냥 이걸 하나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그 단체 카톡방에서 요 사이트가 이제 휠 보기 좋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여기서 이제 막 보다가 주문을 하게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네 일단 저는 PCD 100에 거의 우리나라 현기차들이 114 뭐 BMW는 뭐 120 뭐 이러죠. 네 제 거는 PCD 100에 5홀도 아니고 4홀입니다. 뭐 PCD 체인저를 끼거나 아니면 구멍이 여러 개 나와 있는 멀티 이제 호환되는 그런 휠도 있지만 일단 PCD 100에 4홀짜리로 보면은 정말 선택지가 좁아지는데요. 원래는 제가 또 이제 여기 요코하마의 이제 어드반 2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잡지에서 봤던 휠인데 피팅해 놨을 때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근데 이제 한 대분 가격이 그래도 한 250만원 여기서 더 할인이 조금 붙는다고 쳐도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은 아니죠. 물론 이제 정품일들 보면은 뭐 국산 SUV에도 뭐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뭐 수입차들 보면은 뭐
기절하는데 그나마 17인치니까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젠쿱도 튜닝하고 뭐 카메라 장비도 사고 하다 보니까 차에다가 올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뭐 TWS 이거 이런 휠도 이제 괜찮아요. 네. 워크휠을 처음에 가려고 했습니다. 워크휠을 뭐 2피스나 3피스로 아주 이제 제멋대로 그냥 커스텀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3월달에 문의했더니 7월에 생산할까 말까래요. 그러면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때까지 참을 수는 없고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워크휠을 되게 좋아하지만 네, 웨즈휠도 또 한번 보면은 웨즈가 요새 좀 뭐 좀 뽀개지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뭐 저는 뭐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T37이나 SSR GTX도 깨먹은 적이 있어요. 정품일이라고 안 깨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카피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할 만 하겠죠. 뭐 그 얘기는 뭐 좀 빼고 제가 사고 싶었던 휠은 T37 중에서도 요거.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야 17인치인데 막 9J 9.5J까지 나옵니다. 네. 이건 딱 어떤 목적을 가진 딱 휠이에요. 딱. 와, 10.5J, 야, 17인치에. 그러니까 오버핸드 쳐가지고 딱 끼우는 그런 휠이에요. 네. 그런 목적으로 나온 휠인데, 이런 것들이 국산 메이커는 뭐 핸즈나 이런 데서 나오지도 않고요. 네. 그냥 그래서 선택지가 뭐 이런 데밖에 없죠. 그리고 뭐 제 차에, 얘네들은 국산 차잖아. 일본 차, 지들 차가. 국산 차에 국산 휠이니까 그게 대응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진짜 가져가고 싶은 휠들이 너무 많은데 아 한 대분 가격이 일단 200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네, 제가 브론즈나 골드 색상의 휠을 사려고 했는데 사실 NK 휠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존나 싸요. 네, 저렴해요. 네, PF05, PF01 이런 거 되게 많이 선택하는 휠이고 나 이거 봤어. 나 저런 모양 알아. 요런 일들 요거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 벨로스타 N 같은 데도 많이 끼우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골드 색상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8.5J가 안 나와요. 이게 8J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 사실 이게 휠 모양보다는 가격으로 접근한 건데 그래 가지고 거의 한 오지망 휠을 고르게 됐죠. 네, 사장님이 엄청 싸게 해 주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7인치에 8.5J에 4홀의 PCD100이 있죠. 아 죄송합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마침 또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미안해요 기침이 자꾸 나오네. 네 아무튼 싸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이제 요런 사이트 있다 한번 관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아 이거 휠타이어 끼우는 영상을 다 날려가지고 자 아 머리 아파. 그때 뭐 시청자분들 뭐 저기 한 서너 명 와가지고 같이 촬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예 안타깝지만 네 뭐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 튜닝하는 걸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한 이제 디스펙으로 왔습니다. 선구 형이 일본에서 서스펜션을 사가지고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서스를 다시 들고 장착을 하러 왔습니다. 기본이 안 돼서 뛰어올 때는 뛰어와도 나갈 땐 기어나가야 될 것이야. 일본에서 돌아오신 조성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제 차 서스 작업을 하러 오긴 했는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여기 있는 차들이 너무 궁금해요. 사진으로만 봤던 차들이 많은데 한 대씩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이거는 연예인 홍모씨의 드리프트 네. 네. 누군지 잘 압니다. 네. 이사를 M3에다가 2JG 수합을 했죠. 600마력이 넘는 정도의 출력을 보여준 네. 드리프트 머신이고 이사류 컨버 네. 얘도 얘는 이제 1JG 네네. 2500cc 소화라 엔진이 수합되어 있는 차라고 프로키즈나 이런 것도 작업이 돼있죠. 근데 선수들이 차가 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대놓는 건가요? 우리가 보관 관리 해주고 캠프로 운영하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차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추억의 용인에
그 알테자 있었잖아요. 알테자. 그 차 봐. 그 팀의 바디킷이 되어 있는 네. IS300입니다. 2JZ NAG 엔진이 올라가 있는데 오토예요 아직은. 근데 제가 수동 미션이랑 가지고 있어서 수동으로 스왑해서 이건 드래프트용은 아니고 온로드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네. 김용민 선수의 반짝. 네. 옛날에 드래프트 머신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소드 차였었어요. 근데 이제 오토차 정식 넘버 달린 차를 사와서 이야. 네. 싹 옮겨왔습니다. 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마크2. 마크2. 네, 뭐 드리프트 씬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차죠. 뭐 사이토 다이오 선수의 네. 점프 드리프트도 이 차량이고 뭐 국내에 몇 대 없어요. 몇 대 없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원래 오토 2.0이었는데 터보로 사업을 하고 네, 풀변을 완료한 네, 얘는 로터스네요. GGS인데 많은 튜닝을 했던 차인데 사고가 있어갖고 소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스트 2바씩 쓰는 네. 네, 괴물 에보드 11초 초반. 오. 네. 근데 이 차보다 이 차가 한 60마일 정도 더 높아요. 아, 이게 더 빨라요? 네. 와. 아직 테스트는 안 했는데 10초 때도 나올 수 있겠네요. 어저께 이제 랩핑을 다 끝내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마우스피스 거대한 PWR에 왜 뒤에 나나? 얘가 스플빈이 뒤에가 2.5고 앞에가 몇이었더라? 2.5 앞에가 5 이 통의 공구랑 통이랑 얼마예요? 그거 겁나 비싸죠? 이거는 200만원 중후반대? 그러니까 뭐 퇴사할 때 들고 째고 그래서 일본은 그냥 개인 공구 네. 미케닉들이 알아서 사왔어요. 아 개인 공구? 개인 공구 아예 600만원대였나? 600만원 기다리고 기다렸던 서스펜션 튜닝입니다. 이제 제가 차를 1월 달에 사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서킷도 가봤고 그 전에 뭐 그 후에 와인딩도 많이 가봤고 순정 서스펜션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계점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서킷에서 뭐 스피드 날 정도로 몰아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택한 제품은 블리츠의 서스펜션입니다. 32단 감쇠력이 조절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이얼 딱딱 이게 형 한 단이에요? 써있게 써있지만 다 조이면 하드해지고 플러스로 소프트해지고 감쇠력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줄자로 이제 차고 조절 요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스펜션 세팅은 이제 전문가 이런 장착을 노하우가 있는 샵에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샵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뭐 야무진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춰서 잘 공부하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리츠 제품은 물건값이 아마 8만엔 정도 했는데 이제 관세랑 배송비까지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자, MX5는 앞에도 이제 W15이죠. 뒤도 W15이고 네. 그리고 이제 4홀입니다. 전세대는 이제 5홀이었는데 PCD100에 4홀입니다. 네. 휠러트가 하나 풀려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개 중에 3개만 붙어있는 상태로 다녔다고 하더군요. 좀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 전륜 셋업이 끝났고 후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워낙 몸땡이가 작다 보니까 트렁크 쪽 내장재를 털어가지고 네, 서스펜션 마운트 쪽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와이어로 된 리모트로 감쇠력을 조절할 수 있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속 애드온 제품도 주고요. 자, 순정 서스펜션보다 후륜은 이제 400g이 더 가벼웠습니다. 순정품은 이제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시운전을 갔다가 얼라이먼트를 보고 작업이 슬슬 마무리 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세 그 영상 있죠? 네, 지금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네, 선구형의 그 검정색 MX5랑 같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될 겁니다. 워낙 차 자세가 나오니까 너무 이뻐져가지고
방탄소년단 노래 브금으로 하나 이제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짧으니까 한번 이따가 보시고 오면은 아마 취하실 겁니다. 국뽕 취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아, 순정 서스펜션인데 이것도 집에 놀 데가 점점 없어지는데 큰일 났네요. 아, 어디다 놓지? 한다고 하니까. 네. 뭐 별거 아닌데. 이건 뭔가요? 뭐 프로젝트 뷰라고 브레이크 메이커인 거 아시죠? 네, 네. 제가 일본에서 손받고 있는 그런 메이커거든요. 뭐 이제 에어로빅 할 때 네. 이렇게 끼고. 아, 네, 옛날에. 그러면 본적 있는 하다 보면 네. 브레이크 오일이 넘쳐요. 네네.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은 알다시피 안에 페인트나 이런 것들 다 벗겨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호대를 껴서 브레이크 오일을 넘었을 때 흡수해서 네. 이제 빨아 쓸 수 있게. 아, 너무 싫더라고. 손에 딱 지문 이거 딱 지문 아니고 뭐죠 이거? 손금에 딱 스치는 느낌 너무 싫어. 그래서 교체한 거예요. 형구 형이 일본에서 작은 이런 선물들을 가져오셔가지고 네. 아 마음에 드네요. 차 색깔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크 쪽에 삐져 나오는 와이어 리모트 감쇄력 조절 장치입니다. 타보다가 조금 이제 하드 혹은 소프트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서스 셋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차고가 조금 더 내려오거든요. 타고 다니다 보면은 스프링이 약간 눌리면서 아 지금 몸무게 한 100kg짜리 성인이 탔을 때 이 차가 더 눌리죠. 두 명이 타면 더 눌리고요. 딱 이 정도면 이 차가 오버행이 길지가 않아 가지고 전혀 이 정도 차고에도 뭐 방지턱이나 이런데 부담 없이 오르막도 올라갈 수 있는 세팅이고요. 예, 최저 지상고보다도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세팅입니다. 아 이제 차가 이제 이게 차답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운전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다 왔어요. 네, 편집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구형의 MX5인데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네, 한 20만원짜리 립 주문하셨고요. 저보다 이 차는 차고가 더 낮아요. 캠버도 많이 더 눕혀져 있고 휠이 이제 영국의 그리 S3SDM 서덕민 휠이라고 16인치입니다 이거는. 이게 네. 영국 거야. MX5에는 네, 15인치 16인치도 정말 많이 낍니다. 꼭 이제 인치수가 높은 인치수를 이제 고집하려는 우리나라 유저들의 성향이 있는데 이 차는 뭐 15, 16인치도 참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를 봐야죠. 휠 정렬. 놀라운 거는 이게 제가 휠 타이어를 아예 바꿔놨는데도 거의 보이시죠? 네 안 틀려져 있어요. 네 W15이 잘 안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제가 그래서 뭐 핸들을 놓고 달려도 차가 뭐 쏠리거나 이러지가 않았는데 일단 제가 트랙 주행을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캠버는 한 2도 이상 더 이제 네거티브로 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우도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를 이제 순정값에서 변경할 때는 이제 얼라이먼트 값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런 것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작업자한테 주문을 해야 됩니다. 성구형은 직접 지금 토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네, 잘 보시면은 저기 뒷바퀴가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측정 장비들은 이제 사람 이 작업자한테 참고를 해주는 거고 결국 이제 손끝에서 이제 얼라인먼트는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마모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캠버를 주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주면은 이제 타이어가 조금 더 이제 편마모가 생기기 쉬운데 상관없습니다. 하이그립 한 대분이 50만원밖에 안 해요. 또 사면 되죠. 자, 이 차는 체이서라는 차인데 우리나라에 한 대 있는 차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얼라인먼트 앞쪽에도 작업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거 튜닝 하느라고 네, 잔고가 거덜났습니다. 이제 서킷 가야죠. 이 상태로 트랙을 가서 이제 재밌고 기록도 다 단축될 거고 와 존나 흥분된다. 진짜 이날만 기다렸다. 네, 여러분 네,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 제 미아타에다가 서스펜션을 튜닝했습니다. 일본의 이제 블리츠 제품으로 아주 차고도 예쁘게 잘 떨어지고 불편함 없게 32단 감쇄력 조절이 되는데 감쇄력은 일단 최고 소프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은 이제 NK의 TFM01일 거예요 아마 모델명이 8.5J의 17인치 그래서 225에서 245 정도 사이즈의 타이어를 무리 없이 낄 수가 있는 타이어. 존나 멋있어졌죠. 네.
차는 여러분 휠, 타이어, 쇼바 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순정품은 버리고 네, 이렇게 튜닝하는 것이 모범적인 답안이자 진리이자 여러분들 이들의 미래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규격 외의 인물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붙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안 누르시면은 지금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처럼 머리털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운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개 이름이 병 짓는 개예요. 그러니까 그 병짓기라고 하거든요. 저를 보고 짓는 거죠. 병짓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1개월도 안 됐을 것 같아. 엄마예요 얘가? 아빠는? 누구 씨야 이거? 모르는 씨. 엄마만 있으면 돼요 원래. 한 마리 난 거야 이거? 새 생명이다. 역시 댕댕이는 새끼. 그것도 똥개 댕댕이가 참 예쁘죠. 자 이렇게 서스, 배기, 그리고 휠, 타이어 튜닝을 한 영상에다가 다 때려박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휠타이어만 하고서 서스를 안 했을 때입니다. 옆에 있는 동생들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서스를 했을 때 사진. 도산대로에서 사진 찍는 이제 학생들이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보내준 사진이에요. 자 어쨌든 너무나 만족스러운 튜닝이 됐고 이건 맨즈페스타 때 이제 출품될 큐다이 김우주님의 작품이고요. 네.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은 비용 들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제가 목표했던 튜닝까지 1단계 튜닝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댓글 달아주시죠. 날개? 오버핸다? 아니면 뭐 터빈업? 랩핑? 다 좋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